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포항에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바닷가 앞에 숙소를 잡았는데 바다에 어울리게 오늘은 선글라스도 끼고 하와이안 셔츠도 동묘에서 구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포항이 치과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 도시더라고요. 여러분, 치아가 아플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치아가 아파서 이 손 모양이 바로 호미곶에 있는 그 손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숙소를 잡은 이 동네 이름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예요. 이가리. 며칠 전에 제가 이가리 영상 올렸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가리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요즘 블랙핑크의 신곡 How You Like That 차트를 씹어먹고 있죠. 궁금해서 뮤직비디오를 찾아봤는데 글쎄 구독자가 4천만이더라고요. 저희는 4만인데 부럽더라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멤버 중에 리사가 노래를 하는데 치아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치아에 투스잼을 했더라고요. 요즘 투스잼이 유행이라고 하더니 블랙핑크도 했구나 이렇게 놀랬는데 투스잼 아시죠? 여성분들이 네일샵에서 손톱에다가 큐빅을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치아 표면에다가 잼, 주얼리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씩 웃을 때 앞니에 살짝씩 보이면서 반짝반짝하게. 검색을 좀 해봤더니 기사도 났더라고요. 이 투스잼을 하는 게 치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과연 투스잼이 정말 위험한지, 부작용이 있는지, 해도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고요. 실제로 치아에다가 투스잼 제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랑 혹시 카톡하는 분 계시면 제 말 좀 전해주세요. 차트를 씹어먹고 나서도 꼭 양치하셔야 된다고요. 투스잼이 치아를 갈아내고 붙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하거나 부작용이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교정할 때 치아에 브라켓 붙이잖아요. 그거랑 붙이는 과정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치과가 아닌 샵에서도 그런 작업이 가능한지 전문적인 치과 기구 없이 오늘 직접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내려오는 길에 서울에서 급히 사왔어요. 산성 용액으로 주얼리를 붙일 치아 표면에 불순물을 제거해줍니다. 벽에 스티커를 붙일 때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에요. 치아 표면에 플라스틱이 잘 접착될 수 있도록 특수한 표면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접착제를 바르고 제품을 밀착시켜서 굳혀주면 이렇게 꽤 튼튼하고 깨끗하게 접착이 됩니다. 접착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사실 교정할 때는 쇳덩어리를 28개나 붙이고 거기다가 날카로운 철사에 고무줄까지 감아서 2년이 넘게 지내기도 하는데 조그만 플라스틱 몇 개 붙였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궁금한 게 뗄 때 어떻게 떼는지 궁금해요. 치과에서는 교정 브라켓 뗄 때 벤치처럼 생긴 특수한 리무버로 콕 집어서 떼기도 하고 잘 안 떨어지면 그냥 갈아내버리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접착제 찌꺼기도 깨끗하게 제거해서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줘야 돼요. 그런데 일반 샵에서 그런 전문적인 작업이 가능한지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가능하다 쳐도 문제예요. 그런 기구들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치아에 갖다 대면 위험한 기구들이거든요. 또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좀 있어요. 또 다른 걱정은 충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정 브라켓 주변에도 음식이 계속 끼어서 속으로 충치가 생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띄워봤을 때 하얗게 변색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브라켓을 붙일 때는 접착면에 기포가 보이거나 턱이 심하게 젖거나 이러면 떼어내고 깨끗하게 다시 붙여요. 하지만 투스잼을 시술하는 분들이 이렇게 붙이면 충치 발생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외에도 접착 과정에 다소 독성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그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방하고 있는지, 또 입속에서 작업을 하는데 위생관리나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걱정입니다. 혹시나 작은 기구들이나 주얼리 제품을 입안에 떨어뜨렸을 때 그걸 잘못 삼켜서 기도로 들어가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도 걱정이 좀 됩니다.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셔야 돼요. 저도 대학생 때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통 큰 힙합 바지 입고 허리띠 발목까지 늘어뜨리고 다녔거든요. 다행히 사진은 없습니다.
다만 하시더라도 몇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하고 있다가 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거를 할 때는 꼭 치과에 가서 제거를 하세요. 치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 제거해야 되고 떼어낸 자리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표면을 깨끗하게 다듬어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은 치과의사가 아니면 완벽하게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투스잼을 하고 계신 동안은 치과에서 꼭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틈새로 음식이 끼고 있으면 충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충치가 많이 커지기 전에는 거울로 봐도 잘 모르거든요. 마지막으로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많이 붙일수록 음식도 더 많이 끼고요. 치아 표면에 손상이 생길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혹시나 떨어졌는데 음식 먹다가 그걸 씹게 되면 치아가 쪼개질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너무 과하게 많이 붙이면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이 영상 준비하면서 투스잼 후기를 제가 많이 검색해 봤는데 한두 군데 정도 포인트로 살짝 하신 분들이 제일 이뻐 보이더라고요. 투스잼 시술을 정식으로 하는 치과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치과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과에 이 주얼리 제품이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을지, 그리고 치과쌤들이 다 범생이었을 텐데 여러분의 힙한 감성을 잘 만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지금까지 투스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4천만 구독자 블랙핑크가 부러운 4만 구독자 힙한 치대남이었습니다. 안녕.